자, 11의 A번, Saving Water부터 이제 하면 되겠죠. 천천히 할게요. 캐스틸라 라만차라는 지역에서 스페인에 있는데, 에스쿠데르, 줄리오 에스쿠데로. 얘는 누구냐? 74세의 농부이면서 어부인 줄리오 에스쿠데로가 회상합니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뭐 미안해. 파머네. 이전이에. 이전의. 예전에. 과거의 어부였던.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그죠? 과거의 어부였던. 이전의 어부니까. 과거의 어부였던 74세의 과거의 어부였던 줄리오 에스쿠데르가 회상합니다. 어떤 지역을 회상합니다. 어디에 있는 지역이야? 과디아나 강 지역에 있는 과디아나 강에 있는 한 지역을 회상합니다. 이 과디아나에 있는 과디아나 광은 로스 오저스라고 부릅니다. 로스 오저스는 무슨 뜻이냐? 눈이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야. 앞에 와, 여기 와. 자, 지금 뭐 배경을 설명했고요. 커다란 언더그라운드, 지하의 스프링, 봄이죠? 봄은 S 붙이면 봄이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봄이 나올 일은 없잖아. 지하에 있는 게 뭐예요? 샘이죠. 그래서 샘물이라고 하면 돼요. 샘물. 커다란 지하의 샘물이 지하에서 샘물이 벌브업이 샘물이 콸콸 솟다야. 위로 콸콸 솟는 거야. 그죠? 콸콸 솟아서 어디로 들어가? 강으로 들어가요. 칼칼 솟아서 인투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커다란 지하 샘물이 칼칼 솟아서 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근데 그 강이죠. 그 곳에서. 그러니까 콤마 찍고 웨어리면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에스쿠데르와 그의 커뮤니티, 주민이라고 할게요. 지역사회, 공동체, 이런 뜻이 있잖아, 커뮤니티가. 그래서 그의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낚시를 했어요. 뭘 위해서? 크랩, 카프네, 카프, 잉어와 가재를 잡고 있었어요. 낚시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때 우드는 뭐, 과거의, 뭐, 불규칙적인 습관, 배운 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습관을 나타낸다고 보면 될것 같고, 앉아있곤 했어요. 나의 보트 안에 앉아있곤 했어요. 6에서 7미터 떨어져서, 6에서 7미터 떨어져서, 나의 보트 안에 앉아있곤 했어요. 그리고 복원 했어요. 그저 복원했어요. 지금 병렬 구조야. sit과 watch가 병렬 구조입니다. 복원했어요. 물을, 그죠? 물을 복원했어요. 그런데 ing를 쓰고 있죠? 그럼 얘는 지각동사야. 지각동사면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각동사가 있습니다. 여기다 쓸까? 지각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요.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어요. 됐죠? 일반적 사실이면은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일시적이면 ing를 씁니다. 일시적이면. 그래서 여기는 물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얘기야. 알았죠? 물이 나오고 있는 걸 그저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드에 걸리는 거야. 앉아서 복원했다.
요런 얘기죠. 컴업은 나오다죠. 그죠? 컴업은 나오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걸 복원했다는 얘기예요. 라고, 뭐야, 에스쿠데르가 말합니다. 지금, it look like, 뭐처럼 보인다? 더 문처럼 보인다. 자, 그럼 더 문에다가 형광 펜칠해 보세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시험 문제. 더 문은 왜 언급했냐라고 했어요. 더 문은 왜 언급했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나오는 그러나야. 예? 왜 그러나냐 하면은 과거와의 시점 대조를 보이는 거야. 과거와의 시점 대조를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 에스쿠데르가 말을 하는 거야. 뭘 말해? 과거에는 이랬다고 우두 쓰고 있잖아. 과거에는 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그것은 달처럼 보인대요. 그러면 달은 물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달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뭐안 가봐서 모르죠, 그죠?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물이 있으면 생명도 있겠죠. 그래서 생명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달을 언급한 이유는 뭐예요? 베런 랜드라는 얘기라는 얘기야. 베런, 황태안. 땅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물이 없다는 얘기를 달에 비유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 저자는 달이라고 언급했느냐? 베런 랜드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물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로스 오거스는 뭐예요? 과디아 강을 로스 오거스라고 불렀으니까. 로스 오거스는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Not anymore.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 자, 됐죠? 그럼 왜 더문이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알겠죠? 알았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치 오브는 펼쳐져서 뻗어 있는 지역이나 구간이죠. 그쵸? 다시 말해서, 여기 스트레치는 대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쭉 뻗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무슨 지역이냐? 강이 드라이드업. 바짝 마르다죠. 그쵸? 얘는, 업이 붙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거잖아. 1984년에 강이 완전히 말라버린 쭉 뻗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뭐가? 로스 오거스가 그 지역이 됐단 얘기야. 추가적으로 186평방킬로미터의 주변은 그쵸? 수나 양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한정적으로. 186평방킬로미터의 지역 주변은 주변의 웹랜드는 습지죠? 습지라는 얘기는 뭐야?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사라져야 돼? 안 사라져야 돼? 사라졌다. 물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충분히 여기 더문 시험 문제 나오네요. 알았죠? 물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한 거야. 자, 요렇게 내면은 토플형 문제가 되니까. 자, 2번, B번 갑니다. 파밍 하면은 농업이죠. 팜은 농장이야. 얘는 농장이고요. 팜에 ing가 붙으면 농업입니다. 농업이
그 지역에서 메마른 땅 지역에서의 농업이 증가함에 따라, 그렇죠? 농업하면은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물이 없는 지역에서 농업이 증가함에 따라 라만차는 뭐예요? 지역 이름이야. 알았죠? 맨첫 줄에 나와 있잖아. 스페인에 있는 지역 이름이잖아. 라만차는 목격했어요. 됐죠? 라만차는 목격했어요. 말이 이상하네요. 지역이 뭘 목격해요? 그럼 목격하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여기서는 벌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라만차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어떤 특정 장소나 기간이나 기관 등에서 특정 사건이나 일 등이 벌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만차에서는 벌어졌어요. 익스플로전, 폭발이라기보다는 폭발적인 증가죠. 폭발적인 증가가 벌어졌다. 무엇의 우물 파기의.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을 팔려면 땅을 파야겠죠. 그래서 우물 파기 폭발적인 증가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40년간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죠? 맞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지난 40년간이니까 현재 완료 쓰고 있죠. 시제를 현재 완료를 쓰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고 가자. 됐죠? 자, that 관계대명사고요. lower, 낮췄다라는 얘기죠. 물의 테이블을 낮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의 테이블은 지하수면이야. 지하수면. 로우가 낮추다, 내리다니까 지하수면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이버트, 방향을 바꾸다, 전환시키다죠. 그죠? 물의 방향을 바꿨어요. 뭐로부터? 강으로부터니까. from은 분리의 from이야. 강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로부터 강으로 못 들어가게 물의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돌리다라는 뜻이잖아. 다이버트가. 강으로 들어가는 물을 다른 데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자, 물의 수면을 낮췄고요. 왜 낮춰? 낮아야 물이 그쪽으로 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하수면을 낮췄고, 그리고 강으로부터 강으로 들어가는 물의 방향을 딴 데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렇게 병렬 구조야. 요렇게 병렬 구조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have pp. 요렇게 쓰고 있죠. 뭐, 우회시키다라고 해도 돼요. 강으로부터의 물을 우회시켰다. 방향을 딴 데로 돌렸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이때 대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관계대명사인데. 가로 열고 닫, 이때 대시 가리키는 것은 가로 열고 닫으세요. 우물 파기죠. 우물 파기의 이 우물 파기 폭발적인 증가야. 굳이 따지자면 우물 파기가 지하 수면을 낮췄고요. 그리고 강으로 들어가는 물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물의 수는, 자, 더넘 보니까 주어는 뭐예요? 넘버야.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증가했어요. From A to B, 요렇게. 1960년에 1500개에서 공식적인 집계, 수니까 공식적인 카운터니까 공식 집계. 이 공식 집계는 2만 1000개입니다. 오늘날. 2만 1000개로 성장했어요. 성장했어요. 몇몇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숫자, 실수는 바로 열고 닫고, 근데 그건 불법적인 우물까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는 서패스, 능가할 거다. 뛰어넘다, 능가하다. 5만 개를 뛰어넘을 거다.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물이 없어서 우물을 많이 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이제 B번 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다 라는 얘기네요. 세계적인 문제다. 라만차라는 지역은 그저 뭐 중에 하나였냐면 많은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직면하고 있는 물 부족을 직면하고 있는 많은 장소들 중에 하나였어요. 금세기에, 이번 세기에 많은 나라들은 직면할 거예요. 어디에 직면해요? 같은 딜레마에 직면할 거예요. 물, 같은 딜레마라는 얘기는 뭐야? 물 부족이겠죠. 딜레마가 무슨 뜻이에요? 같은 말. 공경, 궁지, 이런 뜻이에요. 공경, 궁지. 사면초가 된 거죠. 여러분들, 공경에 빠지면은, 공경에 빠지면 어때? 앞이 하얘요? 뒤지게 깜깜해요? 앞이, 풀이, 앞이 뒤지게 까맣죠? 풀이 디까먼트. 뭐, 플라이트 써도 돼요. 아, 공경, 궁지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공경에 빠질 거예요. 근데 그 공경은 뭐냐? 관계대명사로 컨프런트, 직면하는 거죠. 사람들이 직면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야? 스페인에 있는. 자, 원래 피플 앞에는 덜을 안 써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덜을 써줘야겠죠. 왜? 한정하고 있잖아. 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으니까 덜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스페인은 사람들과 뭐라 그래야 돼. 이러한 딜레마, 그러니까 딜레마에 직면했는데 이 딜레마는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혀 있다는 얘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다. 직면하다. 그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에게 직면했어요.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균형을 맞출 거냐? 그렇죠? 밸런스 A with B. 밸런스 A with B. A와 B의 균형을 잡다라는 뜻이야. A와 B의 균형을 잡다. 어떻게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욕구는 뭐겠어? 물을 사용하려는 욕구겠죠. 그리고 requirement, 필요한 것, 요구 조건, 자연적인 시스템의 필요. 이러한 자연적인 시스템은 뭔데? vital, 중요한 거죠. 필수적인 중요한이란 뜻이야. 지구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그런 자연적인 시스템의 요구와, 그쵸? 인간의 요구 사이에 어떻게 밸런스, 균형을 맞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지워도 되죠? 시까지 읽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번까지 읽었는데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풀어보자. 2번 문제. 다음의 진술 중에서 카칠라 라만차, 라만차 그 지역에 대한 다음의 진술 중 사실이 아닌 걸 고르세요. A번, 그것의 상황은 흥하다. 많은 장소에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장소에서 흔하다. 맞죠? 그렇죠? C번에 나와 있죠? 방금 우리가 읽은 거에 나와 있고요. 자, 다음에 C번 볼게요. 불법적인 우물 파기가 상당한 중요한 문제다. 상당한 문제다. 얘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B번에 나와 있죠? 패러그래프 B에 나와 있는 거죠. 얘도 맞는 거고요. 로스 오거스 지역은 말랐다. 지난 30년간 말라있다. 얘도 맞죠? A번에 나와 있죠? 어이, 지난 30년간인데 왜 A번이에요? 자, 저기 A에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Dry up in 1984년이잖아. 이렇게 나와 있죠? A, 패러그래프 A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줄. 그럼 1984년이면은 우리가 지금 2022년이니까 빼면 12에서 8, 1, 11, 3. 그치? 30년. 맞죠? 38년 나오네요. 지금 기점으로. 그러니까 30년 이상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A번, 여기 D번도 맞죠? 그럼 정답은 B번이네요. 그렇죠? 야, 낚시를 너무 많이 한 게 야기시켰대요. 많은 환경적 데미지를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지금 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B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2번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아직 이 글의 제목은 뭐 제목 사실 풀 수 있어요. 풀어볼까? 제목 나와 있잖아요. 맨 위에 Saving Water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정답 그냥 C번이죠. 물 부족과 문제 해결. 그쵸? 뭐 문제 해결사 해도 되고 해결이라고 해도 되고 물 부족과 해결이죠. 그쵸? 여기 Saving Water가 큰 제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10원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D번으로 가겠습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냥 UN이라고 할게요. UN,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은 최근에 아웃라인, 윤곽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야. 개요를 말하다.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도, extent, 정도에 대해서. 정도, 범위, 이런 뜻이 있죠. 그렇죠? 어떤 크기나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어떤 정도를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물 위기의 정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요를 잡았다는 얘기야. 윤곽을 그렸습니다. 자, due to 뭐 때문에 scarcity 부족이죠. 부족 결핍. 그런 뜻이죠. 그렇죠? C번에 나와 있는 shortage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부족 때문에 10억이죠. 빌런이 10억이죠. 빌런이 10억이니까 50억 사람들. 우리가 지금 몇십억입니까? 70억 정도 되나? 그러니까 대부분이야. 그렇죠? 50억의 사람들이 물 부족 때문에 50억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어요. 심각한 물 부족을 직면할 거예요. 2050년까지는 직면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부족을 겪을 거라는 얘기야. 만약 소비가 계속된다면 현재의 비율로, 비율 앞에는 무조건 애써야 돼요. 애를 무조건 쓰는 경우가 있죠. 속도나 비율이나 가격 앞에는 무조건 애를 써야 돼요. 전치사 1위 문제예요. 현재의 비율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소비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오늘날의 부족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의 부족은 이 얘기는 뭐예요? 깨끗한 물을 마시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부족이니까. 접근이 부족한 거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야. 그것은 대리하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 그냥 unestimated. 그냥 외우세요. 약이야, 약. 대략. estimate가 추정하다잖아. 대충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unestimated, 대략 21억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있어요. 어떤 물을 마시고 있냐? 안전하지 못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화두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물 부족에서, 그렇죠? 물 부족에서 갑자기 깨끗한 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하겠죠. 깨끗한 물을 못 먹으니까.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요. 해마다 죽어요. 뭐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무슨 질병? 관련된 질병으로부터. 깨끗하지 않은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부터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습니다. 자, 2번.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인간이 펌프 퍼 올리다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물을 퍼 올리고 있어요. 뭐뭐로부터 out of, 바깥쪽으로죠. 땅에서부터 바깥쪽으로. out of는 나오는 느낌이야. 그래서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땅으로, 저기 몰라. 땅으로부터. 땅에서 물이 나오니까. 더 빨리, ER 붙여야죠. 뭐보다. 패스트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부사로도 쓰여요. 패스트리, 이런 단어 없어요.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더 빨리, 땅으로부터 물을 퍼올리고 있어요. 뭐보다? 그것이 채워지는 것보다. 네가 어게인이고, 어게인. 풀리가 붙으면은 채우다라는 어근이야. 다시 채우는 거니까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겠죠. 리플레니시 하면은 다시 채우다. 다시 채우다. 또뭐 보충하다. 이래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러니까 그거 물이죠. 물이, 다시 채워지는 것보다 그렇죠? 더 빨리 땅에서 땅으로서 물을 퍼올리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어드레스. 우리가 문제 따위를 다루다 처리하다라고 할 때, 태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클 더 이슈. 문제 따위를 다루다 처리하다. 근데 태클 대신에 어드레스를 써도 돼요. 어드레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가가 말을 걸다라는 뜻도 있고요. 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죠? 말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문제 따위를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다루다 처리하다야. 보통은 이제 태클을 많이 쓰는데, 태클이란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지 어드레스를 쓴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물 보존주의자들은, 예를 들면 이 사람, 인도에 있는 이 사람과 남미에 있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 사람과 같은 물 보존주의자들이 찾고 있는 중이에요. 혁신적인 방법을. 뭐할수 있는 방법?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의 지역의 수질 상태를, 물 상태니까 수질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요까지 읽었을 때 아까 1번 문제 정답은 확실히 10번이 맞네요. 물 부족과 문제 해결. 그죠? 192페이지 보세요. 1번의 정답 확실히 10번이 맞죠? 요까지 읽었을 때. 뭐 잠깐 보세요. 뭐 이런 거야. 뭐안 봐도 다 알죠? 물이 부족하다는 거 그런 그림이겠죠. 영웅. 갈증의 도시에서, 갈증의 땅에서의 영웅. 이 얘기는 뭐야? 갈증의 도시라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영웅이란 얘기는 뭐예요? 해결을 한다는 얘기네요. 물 부족을 해결하니까 영웅이라는 말을 칭했겠죠. 자, on, ing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by,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in, ing가 나오면은 뭐뭐함에 있어, 뭐뭐함에 있어. on, ing가 나오면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부드럽습니다. 뭐 함에 왜 in, ing는 when의 뜻도 있어요. 뭐뭐 할 때. 자, 인도에 있는 고라탈라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레잔드라 싱은 싱 여기 싱이라고 읽으세요. 싱은 레잔드라 싱은 싱을 인사하며 맞이하다죠. 싱은 환영을 받았어요.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왜 그냥 웰컴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냥 웰컴. 레잔드라 씨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룹에 의해서 약 50명의 사람들의 그룹에 의해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그리고 어드레스. 이때 어드레스는 뭐야? 문제 따위를 다루다가 아니겠죠? 다가가 말을 걸다라는 뜻이겠죠.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해야겠죠. 이때 어드레스는 다가가 말을 걸다야. 이때 그 싱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영웅인가 봐. 물 해결을 해결을 할 건가 봐요. 그죠? 얼마나 많은 가정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80, 80. 여기서는 하우스홀드를 이제 가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고, 이 마을에는 얼마의 가정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한 집이 한 가정이니까. 그랬더니, 가구라고 할까? 당신은 얼마나, 너희들은, 지금 이 마을은 얼마나 많은 가구가 살고 있나요? 80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야. 가정이 살고 있나요? 해도 되고, 하우스홀드. 이트는 비인칭 주어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날짜를 나타내는 4년이다. 뭐 없이? 많은 물 없이 4년이다. 이 얘기는 뭐냐? 많은 물 없이 4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물이 없었다. 많은 물이 없었다야. 그러니까 물이 있긴 있어. 그런데 충분히 쓸 만큼의 물이 없었다는 얘기야, 4년 동안. 라고 한 여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don't have a prop, 적절한 댐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을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댐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댐이 뭐예요? 뚝이죠, 뚝. 자, 그러면
해결은 뭐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댐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적절한 댐을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 물 부족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을 텐데, 댐이 없다는 거네요. 그럼 댐만 만들면 되겠네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면 말고, 이제 여기서 캐치는 가두다라고 해야 될것 같아. 액체 따위를 봤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을 가두다, 물을 봤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캐치는. 원래 캐치가 액체 따위를 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나요? 댐이 고우할 수 있는. 댐이 갈수 있는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우는 뭐야? 이어지다, 연결되다, 이런 뜻이겠죠. 댐이라는 건 강이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뚝이. 그래서 고우라는 말을 쓴것 같고요. 여기서는 연결되다, 이어지다 정도로 의역하면 될것 같아. 댐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줘. 두 장소가 있어요. 두 장소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물이 흐르는 두 곳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I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 나는 너희들을 돕고 싶어요. 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행해져야만 합니다. 너희들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나 댐을 짓는데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너희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너희들은 해야만 한다. 제공해야만 합니다. 3분의 1. 그 프로젝트는 뭐예요? 댐을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댐 건설이겠죠? 그 프로젝트의 3분의 1을 제공해야 된대요. 뭘 통해서? 너희 노동력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3분의 2는 내가 어레인지 할 거다. 이때 어레인지는 뭐야? 그건 내가 어레인지 할게. 처리하다죠. 일 따위를 처리하다. 물론 이제 정리하다, 배열하다라는 뜻도 있고, 마련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처리할 거다가 제일 좋죠. 3분의 2는 내가 처리할 거다. 남아있는 3분의 2는 내가 처리할 거다. 이렇게. 이거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주어 동사 명사를 쓰는데 목적어는 문두로 나갈 수 있어요. 이때는 도치 안 해요. 그냥 동사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목적어야. 여기 있는 게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 거죠. 그땡 건설하는데 3분의 1은 너희들 노동력이 필요해. 대신에 3분의 2는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까지 읽으면 또한 문제 풀수 있겠네. 지까지 갑시다. 그 마을 사람들은 클랩, 박수를 치다죠.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여자는, 자, 지금 주어동사, and 주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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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주어동사, 이렇게 이제 세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여자들은 시작했어요.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와, 신난다라는 노래를 부르겠죠. 자, 그리고 그 그룹들은, 거기에 있는 그룹들은 하이크 했어요. 원래 하이크가 뭐예요? 도보로 여행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 도보로 여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갔어요. 이러면 되겠죠. 의역을 좀 해야 돼요. 걸어갔어요. 어디 쪽으로? 그죠? 도보로 걸어갔다는 얘기야. 차안 타고. 한 장소로,
어디에 있는 가까운 바위 언덕에 있는 한 장소로 넘어갔어요. 이 니어바이가 니어바이하고요. 니어하고는 얘는 형용사야. 가까운. 니어는 전치사예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니어가 형용사로, 니어바이가 형용사로 쓰이는데 명사를 꾸며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장소가 가까울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니어가 이렇게 명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때는 시간이 가까울 때야. 그러니까 near future, 가까운 미래 할 때는 near future 이렇게 써야죠. 참고로 알아두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도 쓰일 수는 있다. 시간이 가까울 때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near를 쓰고요. 장소가 가까울 때는 nearby를 쓰는데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니어바이는 형용사, 니어는 전치사 이렇게만 알아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바위 언덕에 있는 한 장소로 쪽으로 투 방향이죠. 쪽으로 걸어갔어요. 씽은 조사했어요. 그 지역을. 그리고 지우고 갈게요. 몇분 후에 조사를 한몇분 후에 디클레어가 선언하다잖아. 선언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선언했어요. 그것이, 이때 그것은 뭐야? 그 지역이 이상적이.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한마디로 퍼펙트예요. 완벽한 장소다. 이상적인 장소다. 근데 이상적인 하면은 뜬구름 같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장소다. 그의 조직은, 그러니까 싱이 속해 있는 조직이겠죠. 단체나 조직이겠죠. 그의 조직이나 단체가 제공할 거예요. 뭐를 제공하느냐? 엔지니어링 어드바이스를요. 어떤 이제 엔지니어가 공학이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댐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공학적인 충고를 제공할 겁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재료를, 충고와 재료를 제공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을 사람들은 노동력을 공급할 거예요. 그저 3분의 1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9m 높이의 어슨 댐, 어스가 뭐예요? 지구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지구가 아니잖아. 지구는 대문자를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럼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땅. 그리고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슨 하면은 흙으로 된이란 뜻이야. 어슨. 흙으로 된. 9m짜리 흙으로 된 댐. 뭐로서 알려지? 그 댐은 이제 조하드로서 알려진 거야. 조하드라는 흙으로 된 댐이 마칠 수 있다는 얘기야. 세달 안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뭐뭐 후에라는 뜻이야. 이때 애프터를 쓰면 안 됩니다. 애프터는 현재가 기준이 아니야. 세달 후에 마칠 수 있어요. 세달 만에 저거 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뭐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비 오는 시즌이니까. 자,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충분하다면, 자, 지금 월을 쓰고 있는데, 우두,
나도니 동그라미 치고 벗 올소 동그라미 치고 우두 동사원형 가정법 가정법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가정법 과거죠. 현재나 미래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만약 비가 충분하다면 그때면 뭐 일뿐만 아니라 뭐다 라는 얘기죠.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료를 위한 또는 농업을 위한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리플레니시 또 나왔네. 다시 채워줄 거다. 마른 우물을 다시 채워줄 거다. 만약 비가 많이 온다면. 비가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가정법이니까 많이 올 확률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물부족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으로 이렇게 만약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요런 뉘앙스로. 당신은 보지 못할 거예요. 결과를. 즉시 보지는 못할 거예요. 에단스죠. 에단스. 즉시. 즉각적으로 그 결과는, 그 결과는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거죠. 우물이 다시 채워지고, 농업과 마실 물이 제공이 되고, 뭐 이런 결과들을 즉시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곧 댐이 시작할 거예요. 물의 수위를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야? 물의 수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물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당신의 우물에. 싱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 더풀수 있어요. 3번 문제 볼게요. 싱의 해결책은 뭐냐? 댐 짓는 거죠. 그쵸? 댐 짓는 거죠. 자, 더 많은 댐을 짓는다. 정답 A번. 자, B번은 뭐야? 퍼 올린다. 물을 퍼올리면 안 돼요. 더 많은 물을 퍼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물이 없어지겠죠. 픽스, 고친다. 뭘 고쳐? 리키, 구멍난, 새는, 누수된, 구멍난, 새는 파이프를 고쳐요, 갑자기. 디셀리네이트 하면은, 셀라인이 이제, 저기 뭐 소금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염분을 제거하다야. 염분을 제거하다. 디셀리네이트. 염분을 제거하다. 바닷물이 염분을 제거해서 바닷물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A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애치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